그 제가 시험 칠 때만 되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시험 도중에 막 배도 아프고 도중에 화장실은 가지도 못하니까 그 상태로 아픈 상태로 시험 치다 보니까 안 틀릴 것도 틀리고 실수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자, 일단은 긴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야. 시험에 대한 긴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보자. 긴장하다, 그 다음에 불안하다, 내가 초조하다 라는 감정들을 봤을 때는 이 감정은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낯선 환경이야 익숙한 환경이야? 낯선 환경. 그렇지, 낯선 환경. 네. 내가 낯선 곳에 갔을 때 긴장이라는 생각, 집에 갔을 때 긴장이라는 느낌 나? 안 나잖아. 네. 만약에 집에 갔을 때 긴장이라는 느낌이 난다는 건 평소에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 낯선 모습이야. 내가 현재 익숙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아. 네. 스포츠 심리학에서 루틴이라는 게 있어. 네.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을 해야지만 그것에 가는데, 한 번씩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시험 치니까 긴장하지 마라 해서 우왕청심환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치기 뭐 이틀 전에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완전히 반대해. 특별한 자체는 낯선 거거든. 네. 낯설다는 거는 나를 좀 더 긴장하게 만드는 수단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 시험 치기 전에 내가 일주일에 한 시간 있으면 똑같은 패턴을 계속 나가야 돼. 그 똑같은 패턴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있으면 국어 공부를 할 때도 아예 국어 우리 시험 치는 시간이 몇 분이지? 80분이잖아. 그러면 국어 내가 공부하기로 했으면 80분에 대한 루틴은 반복 패턴을 잡아야 돼. 그래서 국어는 딱 시작하자마자 80분에 대해서 계속 하는 습관, 수학도 습관, 영어에 대한 시간도 습관, 그 습관을 하다 보면 시간에 대한 습관이 계속 이루어져.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시험 칠 때 학생들이 특히 슬럼프에 빠지는 게 50분 하고 10분 쉬는 시간에서 50분이라는 집중은 되는데 그 다음에 50분 지나고 나서는 집중이 잘 안 돼. 그래서 그 부분부터 루틴을 계속 지키는 게 제일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게 있잖아.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내 단어가 어떤 단어에 따라서 감정을 느껴. 긴장하다.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의 착각이 아 긴장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디에 초점이야? 긴장이야. 그래서 단어를 바꾸는 게 좋아. 긴장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내가 생리적 효과가 다른 게 있어. 설레이다. 스스로가 긴장하면 안 돼. 그것은 긴장하자는 얘기잖아. 근데 스스로가 설레이다 하다 보면 실제 긴장과 설레임의 생리적 효과는 가슴 두근두근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긴장은 두려움에서 오는 원인이며 설레임은 어디서 오는 거야? 그렇지. 호기심, 내가 희망, 기대에서 오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을 때 내가 점점 더 바뀌게 되는 거야. 시험에 대해서 설레임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단어를 하나씩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여학생들 기분의 감정 변화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짜증이거든. 짜증나 하다 보면 스스로가 짜증난 상태에서 그 기분을 더욱더 올린다고 그땐 다른 말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짜증나다를 다른 말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짜증나면 이런 마음이 됐나? 신경이 곤두선다? 네. 그치? 그래서 내가 짜증나 이게 아니라 신경 곤두섰다 이 표현을 하니까 훨씬 내가 나아지잖아. 그래서 첫 번째 시험 칠 때 스스로 설레이다, 나 진짜 기분 좋다, 안 좋은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기분 좋다 라고 이렇게 끌고 나가다 보면 내 감정은 거기에 바뀌기 시작해. 그때부터 나에 대한 감정이 없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